이번 시간에는 내 최애 스타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글씨팡팡을 검색하시고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신 후에 글씨팡팡 글씨팡팡에 들어가신 후에는 사진의 글쓰기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새 작업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배경의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배경색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하신 후에는 내 최애 스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내 최애 스타를 메시지를 만드신 후에는 글씨색과 사이즈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도 선택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 플러스 방향으로 당겨 주시고 원하는 사이즈가 나왔으면 글씨 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여기서 외곽선을 하고 싶으실 때는 외곽선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외곽선 색을 정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글씨색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에 들어갑니다. 애니에 들어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최애 스타를 대면에서 응원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응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갤러리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